찬송의 권능, 번역서인데 권명달 씨라는 분이 번역한 책인데 그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손들어 봐요. 없어요? 한 분, 네, 한 분. 저쪽에 읽어보신 분 계신데 그 번역서인데요. 그 내용은 되게 간증이에요. 그 내용이. 간증인데 어느 집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어요. 술을 먹으면 온 가족을 괴롭혀요. 말로 술을 깨는 사람.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잠을 못 자요. 술을 깨면 또 술을 찾아. 계속 악순환이에요. 자녀들하고 부인이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남편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남편의 그 술 중독은 더 심해져요. 점점.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해요. 술꾼 남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화를 내요. 이럴 때 무슨 찬양이 나오냐고 막. 결론은 가족이 둘러앉아서 찬양을 시작해요.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새 사람이 돼요. 어느 집에는 바람난 딸이 있어요. 늦게 얻은 결혼해서 딸 하나 낳았는데 술집에 가서 뻘개 벗고 춤을 추고 마약을 하고 타락의 늪으로 그 딸이 빠져가요. 늙은 부모는 딸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어떤 분이 바람난 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화를 내요. 결과는 둘이 어느 날 찬양을 시작해요. 딸은 며칠 안에 새 사람 돼서 돌아와요. 어떤 집은 바람난 남편이 있어요. 내용은 이와 동문이에요. 다 그런 류의 간증이 찬양으로 열려진 그런 것들을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찬양이에요. 찬양은 반드시 네 가지 양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가 구원의 감격. 감격이 없는 찬양은 노래가 될지 몰라도 찬양은 아니다. 세 번째가 성숙한 믿음. 현실을 은총으로 받는 성숙한 믿음.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이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제가 79년도에 시흥에서 전도사로 있었어요. 79년도에 시흥 한양아파트라고 있어요. 있다 그래요. 시흥 한양아파트가 시흥아파트로 크게 엄청나게 크게 단지로 우리 서울에서 두 번째가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 단지예요. 혹시 그 동네에서 온 사람 손들어 봐. 아예 없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제가 거기 그 앞에 교회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었는데 저희 집은 망우동이에요. 망우동인데 망우동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철야기도를 하면 밤을 새서 했어요. 날밤을 새었어요. 제가 그 철야를 인도해요. 항상. 그러고 나서 토요일날 학생예배가 2시예요. 청년예배가 6시예요. 제가 그걸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 일생에 그렇게 심하게 몸살 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아팠냐면 몸이 쏟아질 정도로 아팠어요. 진짜 쏟아질 정도로 아팠고 뼈 마디마디가 송곳으로 쑤시는 것처럼 너무 내 일생에 아마 그렇게 고통스러운 적이 없을 거야. 그렇게 심하게 아팠는데 제가 교회를 갔을까 안 갔을까? 왜 말들을 못해?
안 갔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 그 상태에서 저는 사명 우선으로 갔어요. 가는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중앙청 앞에 세종문화회관 앞에 차를 갈아타는데 80년대 새로 지어져가지고 세종문화회관이지, 세종문화회관이 그 전에는 시민회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다 그래요. 그 시민회관 앞에서 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애나 지금이나 거기는 사람이 바글바글, 너무 북적이 돼갖고 거기서 버스 자리 잡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저는 몸 상태가 그러니까 도저히 거기서도 한 시간을 가야 되는데 서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앉아서 가야 되는데 자리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중앙청 앞에까지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지하도가 쭉 뚫려 있었거든요, 당시에. 야, 두 발짝 가다 주저앉아요. 너무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든지 내 스스로 싸워. 그냥 가지. 더 힘들다. 근데 돌아보면 걸어온 미천이 아까워. 나 혼자 심한 갈등을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중앙청 앞에까지 걸어갔다고 해서 버스 잡으라는 보장이 없어. 버스 팻말이 여기 있으면 다른 번호 버스가 왔으면 또 이만큼 와. 아무 버스 안 오면 얼른 또 팻말 옆으로 와. 내가 원하는 번호 버스가 어디쯤 쓰겠다, 문은 어디쯤 열리겠다, 선착순으로 타야 자리를 잡아. 그래서 눈이 참새 주둥아리처럼 왔다 갔다 하고, 이해가 돼? 머리가 천문학적, 기하학적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 상태에서도 자리 잡으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기다렸는데, 마침 이제 다른 번호 없고 제가 원하는 103번 버스가 왔어. 그 당시에는 버스 안내양이 있었다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안내양이 내리고, 두 사람 내리고, 제가 제일 앞에 있고 뒤에서 사람들이 줄을 쭉 섰어. 내가 가방을 넓게 잡았어. 이유가 뭘까? 에? 내가 제일 먼저 탔어. 타니까 자리가 다 차고 맨 구석 뒷자리 하나만 남았어. 그 자리는 내가 제일 선호하는 자리야. 중간에 앉으면 어른들이 와가지고 하면은, 야 어른 왔다 비켜라. 그런데 예수 믿는 양심에 버틸 수도 없고. 근데 맨 뒤 구석자리 가면 어른들이 되게 중간에 낙찰되고 안 와. 안전지대야.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만 딱 하나가 비어있는 거야. 내가 가방을 10개 벌리고 가면서 속으로 여호와 이레다. 보람을 느끼고 그 고생을 해서 드디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가방을 이렇게 높이 들면서 딱 가려고 그러는데 손 하나가 배를 딱, 내 배를 딱 배를 딱 가린 눈의 내려보는 순간에 시커먼 옷을 입은 뚱순이 아줌마가 들어가 버렸어. 세상에나 세상에나, 미꾸라지보다 더 빨라. 야, 나와 내 자리야. 그럴 수 있어? 딱 들어가자마자 고개를 창 쪽으로 돌리고 팍! 진짜 얄미워. 내가 그 자리 잡으려고 투자한 거, 고생한 거, 내 몸 컨디션 여러분 알아? 내가 나도 모르게 차 바닥을 발로 빵! 찼어. 이게 온갖 욕이 다 들어있는 거야. 바로 옆자리에 앉은 어른들 두 분이 날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해. 네 심정 알만하다. 그래도 그분들은 내가 아픈 거 이런 상태인지 모르잖아. 가방을 받아주겠다고 달래, 앞에 있는 분이, 옆자리에 앉은 분이. 그래서 내가 그냥 사양하고 고맙다 그러고
다시 한번 바닥을 빵 차고 운전석 뒤로 갔어. 운전석 뒤로, 왜 거기 서 있으면 피차가 내 걸어오니까 운전석 뒤로 가니까 이렇게 H자 모양으로 쇠파이프가 돼 있었어. 그 쇠파이프 위에다가 가방을 올리고 서서 한 시간을 넘게 가는데 앞자리에서 졸고 앉아있는 애가 얼마나 부러운지, 몸은 정말 쏟아질 것처럼 너무 힘들고 세정거장도 안 돼갖고 콩나물 시루가 돼갖고 팔 다리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그 심하게 고생하면서 가면서 내가 입이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하나님 내가 놀러가요? 하나님 내가 주의로로 가는데 자리 하나 안 지켜줘요? 내가 그 고생하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모른 척 하세요?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해. 이제 지금은 거기가 시흥대로라고 한 대로. 80년대 이전에는 그 길이 절반 정도밖에 안 컸어. 지금부터 이렇게 넓게 길이 뚫렸는데 그때는 좁았어. 그 좁았는데 길이 독산동 고개, 말미 고개, 시흥 고개 이렇게 낙타등처럼 돼. 어떻게 하셔? 그 동네에서 왔어요? 지나다니. 그 시흥동 전철역 있는 그 시흥 고개로 내려가는데 가방이 운전사 쪽으로 좀 쏠렸는지 운전사가 날 째려보고 우아래 훑어보면서 밀지 마래. 내가 언제 밀었나? 하도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 쏠린 건데 신경질하면서 나한테 막 째려보고 욕을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들 힘은 없으니까 거기다 올린 거거든. 들 힘이 없으니까 여전히 너무 힘드니까 이 가방을 옆으로 대고 허리를 받쳤어. 몸이 너무 안, 그래도 안 내려가. 왜? 워낙 많은 버스라. 가방을 딱 받치고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우리 차는 정거장으로 들어가고 천천히 뒤에서 언덕을 과속으로 내려오던 연탄을 가득 실은 차가 우리 차를 들이받아 버렸어. 쾅쾅 쾅쾅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연달아 쾅 하는데 앞자리에서 두 사람이 유리창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즉사했어. 뒷좌석에 세 사람이 즉사했어. 중간에 탄 사람도 머리 부러지고 다 부러지고 뭐 깨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그런데 문제는 쾅쾅 하면서요 튕겨져 나가고 난리 나는데 나는 이게 가방이 허리를 받쳐줘갖고요. 이 가방이 최초의 에어백이 돼갖고 나는요 그 심한 빵 할 때요 식은 땀이 쫙 쏟아지대요. 진짜 이상해. 그러면서 정신이 맑아져버리는데 내가 이렇게 뛰어보고 흔들어. 그런데 문제는 몸살기가 없어야 되거든. 여러분 몸살나서 죽겠거든. 어디다 옥상에서 던져버려. 그 충격에 저는 진짜 정신이 맑아지고 깨끗이 나와버린 거야. 차 문이 안 열려요. 이게 차가 밀착돼가지고 어떻게 기계로 막 깨 부시고 해갖고 출입문을 열고 보니까 한 20분 걸렸어. 경찰차들이 여러 대가 와서 막 비상 소리 내고 앰뷸런스 뭐 이런 게 죽은 사람 다친 사람을 앞뒤서 꺼내서 실어 가고 안 다친 사람들은 버스를 준비해놨더라고. 미리 빈 버스 다 타래. 경찰들이 쫙 나래비 서갖고 아무도 못 가게. 병원에 간 사람들은 병원, 나머지는 전부 버스 타래. 왜 버스를 타야 되냐 그랬더니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80년대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에 쓰리꾼이 많아. 쓰리꾼. 차에서 쓰리꾼. 멀쩡한데 쓰리꾼이 많아. 사고 나면 더 많이 없어져. 경찰서 가서 다 신원 파악하고 보내는 거야. 근데 저는 학생의 예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내가 이 가방을 딱 열면 옛날 성경책은 빨간색 칠해졌어. 두꺼워가지고 성경책은 딱 알았어. 내가 교회 전도사인데 예배 때문에 가야 된다니까 경찰관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 전도사님이세요? 하고 나만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두 정거장 가리 시흥역에서 또 우리 한양 아파트까지 가는데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는데요. 건너가다가 내가 머리가 쫙 쓰고 쭈삐 서가지고 딱 서버렸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났냐면 그 뚱순이 아줌마 어떻게 됐나. 모르긴 해도요. 뒷자리에 내가 탔으면 아직 안 내렸잖아. 두 정거장. 틀림없이 뒷좌석은 죽든지 크게 다쳤을 거야. 소름이 딱 끼치는 거야. 그 아줌마 어떻게 됐나. 야, 내가 생각을 했어. 하나님이 그 차 안에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고 계셨고 가장 안전한 운전석 뒤로 보냈고 사고 나기 2분 전에 에어백 장착까지 하나님이 시켜주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입이 나왔다 나왔다. 하나님 자리도 하나 못 지켜줘요? 하나님 내가 놀러 가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미안한 거 있잖아요. 그때 내가 깨달은 거 있어. 깨달아. 사실은 하나님이 환난의 보자기에다 축복을 쌓아주십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찬송으로 바뀌어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할렐루야.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두 손 들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 할렐루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숨을 원망을 불평을 고민을 찬송으로 바꿔보세요. 열려집니다. 신기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 안 봐요. 하나님은 우리 찬송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오늘 시편 22편 3절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다. 찬송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은 열린다. 우리 찬송을 뺏기지 맙시다. 제발 찬송을 좀 지킵시다. 그 어떤 상황이든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죽음의 씨앗이었잖아. 원망하고 거역하고 불평하다 다 불뱀에 물려 죽었고 다 광야에 엎드려졌잖아. 우리는 반대로 감사하고 찬양만 해봐. 그러면 인생이 열려져요. 박수 치면서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갔더니 산티사나 예수 산티사나 예수 산티사나 예수 모여니 똑같은 곡인데 얼마나 신나게 그냥 그 단순하고 그런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내게 강 같은 평화면 속에는 내게 강 같은 걱정 내게 대산 같은 고민 내게 바다 같은 염려가 넘치네. 목사님 몰라요. 내 사정은 아무도 몰라요. 웃는 사람은 속이 드러난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진짜 감사로 찬양으로 바꿔봐요. 그러면 원수가 달아난다니까요. 그 신기해요. 아까 어떤 분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오신 부부가 키 크신 분들 이번에 찬송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막 좋아하는데 그분들 한번 손 들어봐. 아 저기 계십니다. 두 분 다 멋지게 생긴 분들 찬송 많이 할 거죠. 얼마나 이 위대한 찬송 뺏기어서는 안 돼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그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네 번째 들어갈 꼭 필요한 양념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직한 생활이에요. 이거 정말 제일 쉽고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 제가 뉴욕에 1년에 한 번씩 꼭 집회를 갔어요. 뉴욕 여러분에서 오신 분들은 뉴욕 맨하탄이라고 하면 거기에 금강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식당이 있어요. 그냥 있다 그래요. 거기에 가면 제가 이제 뉴욕 남교회 이런 데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갔던 때에 거기에서 그 박지수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장로 아들이라고 이 사람을 찾으라고. 그러면 이제 가방 같은 거 다 맡기고 거기 뭐 일 보러 가도 제가 이렇게 든든하더라고. 그 사람 나를 가면 너무 잘해주고 또 제가 단골이고 그러니까. 근데 장로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줘서 너무너무 편하게 맡겼거든요. 한 번은 월요일 날 만났어요. 어제 교회 잘 갔다 왔수?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교회 잘 갔다 왔냐고요? 그랬더니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래. 아니 장로 아들이라며? 내가 그랬더니 장로 아들은 맞대. 아 근데 왜 교회 안 다녀?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친해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고 자기 어머니가 권사인데 가짜 꿀을 만들면서 할렐루야를 하더래. 뻔히. 그러니까 자녀들이 염증을 느낀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니까 우리 자녀들이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온단 말이야. 너 몇 학년이야? 에? 2학년? 지 엄마 닮아서 이쁘네. 잘 왔어. 엄마 따라 이렇게 오는데 이게 평생 가야 된다고. 그런데요, 우리 손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들이 군대에서 왔어. 내가 자기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날더러 전도해달래.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내가 가면 신문지를 태워. 담배 냄새 없앤다고. 그리고 문 열어줘. 그래도 냄새 다 나. 그래도 희망은 있다. 대놓고 피우는 놈도 있는데 목사 왔다고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희망이잖아. 그래서 나중에 물었어. 왜 교회를 떠났냐 그랬더니 자기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서 갔대. 엄마 따라 갔는데 한 번은 교회 마당에서 놀았대요. 거지가 깡통을 들고 왔대. 거지가 깡통을 들고 구걸하러 왔는데 사모님이 없어 이 새끼야! 그러면서 문을 탕 닫고 사택문을 닫고 들어가는데 거지 애가 손이 문에 그 사이에 낀 거야. 애가요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아이고 하고 한참 동안 울다가 한참 어린 나이에 그걸 본 거야. 그게 교회는 사랑을 말하지만 진짜 사랑이 없다. 이런 인식이 들어있는 거야. 저는요 30년 넘게 이렇게 부흥회만 다니고 살았는데 드라마니 뭐니 이런 거 TV는 볼 시간도 없고 뭐 볼 저기도 없는데 가끔 이렇게 밤 늦게 들어와서 뉴스를 이렇게 이게 되게 옛날엔 부흥회가 늦게 끝났잖아요. 제가 주로 보는 시간이 11시에 만납시다 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명사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프로가 상당히 오래 갔어요. 11시에 만납시다 프로 본 사람 손들어봐. 아 그래도 몇 분 있네. 저분들은 멋진 분들이야. 아무튼 그걸 봤는데 개신교를 대표해서 한경직 목사님 나오셨어요. 천주교는 김수환 추기경이 나와서 그 분야의 최고가 나와서 그 참관인들이 몇십 명 나오고 쫙 대담 프로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보고 별 관심 없으면 안 보고 그러는데 한 번은 딱 틀었거든요. 할머니 한 분이 나왔는데 보통 할머니가 아니라 아주 시골스럽게 생긴 할머니 있죠. 촌스러운 할머니. 주름살도 그냥 그 있어. 요즘 이렇게 세련된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아주 촌스러운 할머니가 그날의 명사로 나온 거야. 돌리려다가 어? 저 사람도 명사야? 도대체 무슨 명사지? 하고 관심이 가는 거야. 보니까 전라북도 삼내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전주 옆에 삼내에 사랑의 집 원장이야.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의 집만 가면 어떤 정신병자가 됐든 100% 나. 길면 6개월, 짧으면 두 달이면 정상이 돼. 어떤 정신병자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살아. 한 40쌍이 와서 참관인으로 이분 간증을 할 때 다 엄마, 엄마하고 다 울어. 그 안 사회 보시는 분이 유명한 그 누구였는데 그분이 점잖게 사회를 잘 봤어. 이분이 원장님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열학을 공부한 분도 아니고 칼 융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정신병자를 정상인으로 만들 수 있냐? 비법이 뭐냐? 이분이 진짜 촌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화면을 이렇게 딱 그 사람 보여주잖아요. 말을 해야 된다고. 그 촌스러운 투기 얼굴로 가만
아니 한 5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더 궁금한 거야. 비법이 뭘까? 저 입에서 뭐가 나올까? 하고 기다렸는데 5분 만에 하는 말이 지가 유 예수를 믿어라우.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텔레비전 보고 은혜 받은 건 전무후무한 처음 역사야. 세상에 그분이 간증한 자기 남편이 6.25 때 군대를 가서 소경돼서 왔대요. 근데 남편이 애 여덟을 놔놓고 군대를 갔대. 옛날에는 또 일찍 장가 갔잖아. 일찍 갔는데 전시가 되니까 막 잡아간 거야 군대에서. 나이 들어 군대에 갔는데 죽지 않고 온 것만 다행인데 소경돼서 왔대. 근데 팔남매는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 소경 남편하고 둘이 구걸하러 깡통 들고 구걸하러 다녔는데 거지만의 애환이 있더라고. 또 이 거지의 소름을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야. 거지는요 늘 보는 개도 거지는 무시한대. 이 개도 거지는 뭐 잡아먹을 듯이 막 덤비고 물고 찢으려고 그러고 식모들 있잖아요. 옛날 있어 파출부 식모 이런 사람들이 화풀이를 거지한테 한대. 설거지한 꾸정물을 뿌려버리고 불 때든 불 붙은 나뭇가지 부적갱이로 막 때리고 나가라고. 거지의 아픔 서름이 진짜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8명의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구걸하러 그렇게 남편을. 거지의 무기는 불쌍하게 보여야 된대. 그래서 소경 남편을 손을 잡고 이 마을 저 마을로 구걸하러 다녔는데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대.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더니 사택에 가서 구걸하니까 문을 땅 닫으면서 없어 이 새끼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모님이 나오더니 와락 끌어안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오메 짠한 거 오메 짠한 거 하고 울더래. 세상에 그 사모님이 끌어안고 오메 짠한 거 할 때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서름이 폭받쳐갖고 울어버렸어. 안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뜨거운 국물에 국밥을 말아주는데 한 숟갈도 못 먹었대. 운이라고. 자기 남편은 다 먹더래. 그때부터 팔남매를 주일날은 거지지만 옷을 깨끗이 빨아입혀서 교회로 데리고 가. 그 교회로 나갔대. 근데 그렇게 신앙으로 키운 팔남매가 다 잘 됐대. 모든 분야에서 정말 잘 돼버렸대. 그 어렵게 기른 애들이 부모한테 서로 잘 모시려고 서로 어머니를 모셔가려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대. 근데 자기는 자기처럼 불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불우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방 많은 집을 사달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자녀들이 공장 기숙사를 사주더래. 보통 방이 많지 않죠. 그 기숙사 건물을 사가지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같이 사는데 한 번은 정신병자가 왔대. 자기는 해줄 수 있는 건 사모님한테 배운 것밖에 없대. 끌어안고 오메 짠한 거 이렇게 하고 데려다가 씻기고 먹인대. 그런데 보통 사람은 고마워하는데 정신병자는 씻기고 할수록 막 패고 물어뜯는데 이 원장님이 손을 이렇게 팔뚝을 거드니까 보통 팔뚝이 아니야. 톱날처럼 우둘투둘해. 하도 많이 물려뜯겨갖고 보통 사람은 물어뜯으면 아야 하면 놓아주는데 정신병자는 살이 떨어져 나가도록 물고 있대. 그러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와서 또 끌어안고 오매잖아. 또 물으면 또 끌어안고. 대개 보통 사람은 또 끌어안어? 패버리지. 그렇게 사랑을 주면 두 달, 기르면 6개월 안에 정신이 돌아온대. 사랑의 묘약밖에 없어.
옆에 사람 끌어고 오메 짜는 거 한번 해봐. 여러분,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 불쌍해.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한 사람 벌어서 9시고 먹여 살렸어. 지금은 8시고 9시고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게 뭐가 그렇게 바쁘고 힘들어졌는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 위선적인 부모 때문에 장로 권사 아들이지만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잖아. 이건 아니잖아. 제가 서울에 우이제일교회라고 하는 데 집회를 갔는데 그 어른이 이웃목 담임 목사님이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지역의 원로들을 많이 섬기더라고. 한 번은 연세 많은 원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식사하는데 같이 얘기를 하는데 머리가 하얗게 저기 흰 머리 광택나게 하얀 머리카락 한 분 계시네. 목사님이 저런 식으로 머리가 했는데 멋있어 보이더라고. 아주 저 어른도 멋있네. 눈이 내린 것 같아. 목사님 머리가 멋있는 어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북에서 내려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북에서 시골 운동장 같은 데 마을 사람을 다 모아놓고 그 인민군들이 따박총을 들고 직결 재판을 하는 거예요. 쫙 일렬로 세워놓고 동무 뭐 하다 왔어?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 목사, 뭐 다 죽이는 거야. 그 자리에서 총으로 그냥 방아쇠 당겨 죽이는 거야. 목사님이 자기 차례가 13번째 남았더래. 나는 뭐 하다 왔을까? 뭐 하다 왔다 할까? 이제 머릿속에 고민을 하는 거야. 소금 장사? 머슴? 뗄나무꾼? 뭐가 어울릴까?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두 명 남았더래. 그때 제정신이 왔대. 야, 너는 죽어도 목사지.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잖아. 너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너 속여서 살 필요가 뭐 있냐? 주님 앞에 가지 않니? 이 생각이 들으니까 당당하게 힘이 오더래. 동무 뭐 하다 왔어? 목사. 목사. 한번 해봐. 뭐 하다 왔어? 목사. 그랬던 인민군 장교가 목수가 뭐 하러 왔어 임마 가 그러더래. 분명히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자기가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목수라고 해서 살았으면 평생 자유함이 없었을 것 같은데. 자유함이 어때? 자유. 여러분 정직하면 찬양이 살아나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그랬는데,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의 말인데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마세요. 가장 속이는 게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로 하나님 갖고 놀지 마세요. 물질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적은 헌신, 적은 충성, 적은 헌금, 적은 거 해놓고 주여 믿습니다. 많이 주시시옵소서. 아니에요.
독일 히틀러 그 못된 독재자 앞에 수많은 목사들이 아부하고 있을 때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 작전을 지휘했던 독일의 젊은 목사 본 헤퍼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세요. 이 본 헤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값싼 은혜는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다. 적은 헌신, 적은 봉사, 적은 충성해놓고 믿습니다. 많이 주시옵소서. 이게 원수라는 누가 뭐래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둬. 하나님 앞에 자유하려면 하나님 내가 이번에 물질에 자유하게 하옵소서. 물질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은 11조 하는데 큰 돈이 생기면 올가먹고 뛰어먹고. 여러분 매덕 11조 할 일이 생기거든 고민이 생기거든 기도를 해. 하나님 조금만 벌게 해 주시옵소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울에 유명한 큰 교회인데 이름 되면 얘기하러 와 계실 거예요. 다는 그 교회 장로인데 11조를 2억을 해야 돼. 부인은 하자. 부인은 하자. 남편은 못한다. 서로 알력 싸움 하다가 남편 장로가 부인 권사한테, 야 우리 장모님한테 2천만 원 갖다 드리자. 평소 못했는데. 그랬더니 11조 안 하는 대신 장모님 2천만 원 갖다 주자니까 권사가 그러자. 시골에 혼자 계신 친정엄마한테 갖다 준다니까 그러자 해갖고 2천만 원을 갖다가 준 거야. 그 권사님이 2천만 원 갖고 우리 기도원에 왔어. 와갖고 밥 싸면서 자랑해. 그 권사님은 우리 기도원에 늘 목요일마다 제가 가서 집회를 하는데 오시는 분이야. 사위가 딸이랑 해서 2천만 원 갖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거 갖다가 서울에 가서 던져버리고 오셔. 2천만 원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우리 기도원에, 우리 기도원은 동역자가 500만 원 헌금하는 거야. 최고만 해. 500만 원에서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을 하겠대. 그러지 나는 안 봐도 되니까 그거 가지고 서울에 갔다가 너들 이거 독을 갖다가 나한테 주지 말고 살려면 온전히 11조 해라. 그리고 갖다 주라고 그랬어. 잘했죠? 그래서 서울로 가지고 갔어. 이분이 또 가지고 갔는데 끝내 안 했대. 이게 사위도 완전히 파산해버리고 딸도 돌아가셨어. 물론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막 울다가 우리 권사님도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앞에 물질로 자유해야지. 이게 될 말이냐.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앞에서 떨지 맙시다. 물질에 팔리지 말고 물질이 찾아오게 만듭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지막 저주받아 죽을 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진 음성은 네 손에 있을 때 네 마음대로 못했냐야.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네 손에 있을 때 네 마음대로 못했냐 한번 해봐. 너무 어려워서 못해. 여러분 물질이 내 건 줄 알아? 건강이 내 건 줄 알아? 내 몸이 내 건 줄 알아? 착각하지 마라.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거예요. 왜 아멘이 이렇게 흉년 들었대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거워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 맛도 못하나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교회 금장로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 금용수 장로님 나한테 와갖고 목사님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가을에 부흥했던 목사님 연락처 좀 알려달래. 날더러 와가지고 2년 전에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제가 왜냐하면 저희는 1년에 4차례 부흥회를 하는데 두 번은 제가 하고 두 번은 다른 분을 모셔서 했어. 근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가서 사례를 좀 하고 싶대.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내가 2년 전에 주보처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 주보를 가져오면 누가 와서 부흥회한지 알 수 있잖아. 알아들어요? 그 주보처를 가지고 가지러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그분을 찾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목사님 같대. 어줍고 처음 부흥이 온 사람 같대. 특징을 말하랬더니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랬더니 부흥이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다 일어서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다 일어섰지.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뻘개지더니 자기 가진 재산 다 바칠 사람만 앉으라고 그러더래. 자기 가진 재산 다 바칠 사람만 뭐하라고? 5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앉더래.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뻘개져서 어버버하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아이고 허리야 그러고 앉았대. 할머니 한 분이 아이고 허리하고 앉으니까 다 같이 앉아버렸대. 근데 우리 금장로는 서 있었대. 못 받치겠대. 그러니까 이분하고 설교하면서 눈이 자꾸 마주치면 그분이 얼굴이 이상해지고 자기도 좀 알력싸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20분 만에 자기도 앉았대. 두 달 동안 잠을 못 잤대. 어차피 자기도 앉았잖아. 그래 안 그래? 자기 가진 거 다 바치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어차피 앉았다고 20분 만에 앉더라도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자기 집 바치고 냉장고 세탁기까지 중고로 쳐서 바치고 옷장에 있는 옷까지도 이건 얼마짜리 얼마짜리 쳐 바치고 적금 통장 1500, 700, 500짜리 다 해약해서 바치고 애들 돼지 저급 통장 두 개 바치고 무슨 청약 통장까지 다 바치네. 진짜 이 사람은 가진 거 다 바치고 처갓집이 전라도 광주인데 처갓집에서 500만 원 구하다가 새로 이사를 갔어. 그리고 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11조 제일 많이 하고 그래도 제일 잘 나가. 우리 교인들 여기 와 있어. 맞아 틀려? 맞으면 손 들고 아멘 해봐. 맞대잖아. 제 말 좀 들어봐. 그 사람은 부자 됐어. 부자 되고 나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회사를 일으켜주는 게 우리 지역 목사님들이 거기 분을 알 때 이 집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진짜 그 업종의 최고로 잘 나가는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간증도 다니고 교회별로 지난주도 뭐 어디 평택 가서 간증하고 왔다는데 방송에 나가서 간증하고 그랬어요. 책도 나오고 그분들이 잘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 다 바치고 오늘 잘된 것은 그 알력싸움하던 그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오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 사례를 하대. 그 사례비를 얼마 드리려고 500만 원을 준비했대. 그래서 내가 혼내켰어. 지금 11조가 얼만데 500만 원에 한 2천만 원 갖다 드려. 내가 그랬어. 자기네 목사님 같으면 50만 원만 드려갈 텐데.
억울하면 나와서 설교해. 아무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정직해야 돼. 누가 뭐래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구하면 주셔. 뭐든지 구하면 주시지만 물질만큼은 심어야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었습니까? 지금 여기가 집회가 건축 집회입니다. 십자가 교회 건축 집회. 건축 집회 오신 여러분이라면, 건축은 좀 성령 감동 오시면 제발 좀 해요. 절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자손을 위해서. 여기에 여러분이 모른 척하고 가지 마시라고. 좀 힘을 다해서 동참하면요, 천배로 갚아줘요. 천배로. 저는 기도원에 가서 집회하면 마음이 약해져갖고, 왜 이렇게 좋은 기도원이 집회를 안 해요? 강사비가 없대. 사람이 안 모이니까 강사비도 못 준대.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강사비 대줄 테니까 한번 살려보라고. 여기는 왜 집회 안 해요? 홍보비가 없대. 그럼 내가 홍보 전단지 찍어주고 홍보비 주겠다고. 내가 그런 기도원을 일곱 군데를 돕고 있었으니, 내가 속으로, 나는 기도원만 가면 다 마음이 약하냐. 나는 기도원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 향취가 있기 때문에 기도원에 대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원에 심는 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대요. 한 번은요, 저희 기도원이 지금은 국립공원에 있지만 국립공원에서 우리 기도원만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옛날에 저희가 처음 20년 전에 할 때는 입장료 받고 들어간다라. 그것 때문에 국립공원하고 알력도 있고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입장료를 안 내리라고 기도는 안 오고 막 그래 어려움이 겪었는데, 지금은 건축도 할 수 있게 이렇게 국립공원에서 다 빼져갖고 숙소도 짓고 막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국립공원일 때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숙소가 없어. 근데 국립공원은 그린벨트법보다 상위법이래. 돌멩이 하나 못 건드려, 국립공원. 그러니까 어떤 007 작전을 해가지고 등록실이 있는 숙소가 옛날 건물인데 그걸 하룻밤 사이에 없애갖고 2층으로, 좀 크게 이렇게 보여갖고 2층으로 방 16개를 만드는 일을 했어.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건물 2개 짓고 하나 부서주고 하나 양성화시키고 그런 싸움을 한 10여 년 해갖고 지금은 이제 국립공원에서 빠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건물을 하룻밤 사이에 지려고 모든 것을 밖에서 조립식으로 해서 맞추면 되도록 하고 하룻밤에 건물 자체를 직원들 전부 동원해갖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방 16개뿐이야. 그것도 국립공원이 8시에 퇴근하기 전에 미리 자재가 들어와야 돼. 이런 007 작전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 나는요, 호주머니에 1200만 원 있었어요. 호주머니에. 나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 당시에 1200만 원이면 충분히 자재 사올 줄 알았더니 다 싣고 전화가 왔어. 거기 원목이, 목사님 4200만 원 입금해 줘야 됩니다. 돈 입금 안 하면 차가 출발 안 합니다. 요새 또 그런데 1200만 원 있는데 얼마 입금하라고? 그러면 얼마가 부족해? 3천만 원. 아니 나중에 준다. 나는 그렇게 많을 비쌀지 몰랐어요. 안 된대. 차 실어놓고 지금 입금이 안 돼서 출발 못한대.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 야, 안타까워서 밖으로 나오니까 등산객들이 이제 기도원으로 거기에 올라가면 이제 이밤산성, 몽개폭포 이런 올라간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객들이 한 7~8명이 올라오는 거야. 막 그래서 여기 등산로 아니고 옆으로 돌아가라고 길을 알려줬는데, 한 사람이 그 털을 딱 비우는 자리, 그 건물 질자리를 보더니 늦게 날더러 이게 뭐 하려고 이렇게 했냐? 아, 보면 모르냐고 건축하려고 그런다고.
화장실이 어디니? 화장실 이쪽으로 가라고.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더니 다시 갔더니 또 올라와. 봉투를 하나 줘. 이게 뭐요? 그랬더니 울라고 하는 표정으로 그냥 건축한다며요. 그래.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걸로 건축하는데 좀 보태세요. 그래.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고맙다고 받았어. 근데 건축을 할 때 보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등산로 옆에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어느 권사님은 자기는 건축하는 데는 그냥 못 지나간대. 건축하는 거 하면 꼭 축복이라 자기는 그냥 하겠다고 어떤 분이 200만 원을 헌금하고 가는 거. 그런 사람은 있었어요. 그 이 사람이 건축한다니까 뭐 얼마 늦겠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그 봉투 안에 3천만 원이 들어있어. 정확하게 3,270만 원 들어있어. 그 돈이 3,270,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돈보다 더 많이 들었잖아. 혹시 이 사람이 실수로 준 거 아닌가. 어쨌든 전화를 했어. 자제 거기 실원대 지금 수표라. 오면 준다고 빨리 보내라고 큰 소리 쳤어. 그랬더니 왔어. 그걸 다 치웠어. 하나님의 기적으로 짓고 났는데 두 달 지나서 그 사람이 왔어. 나는 봉투 잘못 줘서 찾으러 온 줄 알았어.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또 갖고 왔어. 큰절을 해 나한테.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요.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자기 엄마가 권사래. 근데 이제 예수 믿을 거래. 자기가 사실은 200억 부도를 맞았대요. 200억 사기를 당했어. 사기. 그래서 다 뺏기고 죽어버리려고. 거기 이밤산성 갓바위라고 있는데 거기에 떨어져 죽기 좋아야 수천 길 낭 떨어져. 그 갓바위를 올라가서 죽으려고 등산객들하고 같이 가는데 자기 가진 모든 거 다 정리한 게 그건데 화장실에 갔다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건축하는 데라 좋은 일인데 쓰고 죽어야지. 내가 이거 호주에 넣고 죽어서 뭐하냐고 죽어갔대. 그걸 주고 앞에 갓바위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등산객들 무리를 놓쳐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갈림길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등산 코스가 잘 돼 있지만 국립공원이니까. 근데 어떤 부부가 아주 도란도란도란 아주 행복하게 그 이른 시간에도 아침에 벌써 등산해서 내려오더래. 얼마나 팔짱 끼고 다정하게 내려오는데 자기가 가서 길을 물어보려고 어디로 가야 갓바이냐 어디로 가야 장군봉이냐 막 이런 거 물어보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자기 사기친 놈이야. 그 사람이 잠적했는데 그 사람을 잡은 거야. 그 사람을 끌고 바로 경찰서로 갔고 자기가 사업이 살아난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은 거야. 안 그랬으면 갓바위에서 시체로 발견됐을 텐데. 너무 감사하다고 두 달 뒤에 다 수습하고 2천만 원 또 갖고 온 거야. 여러분 그 당시 20여 년 전에 그 돈이면 큰 돈이잖아요. 하나님은 해. 때로는요 우리 삶 속에 그때 헌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럴 때가 많어.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 물질 앞에 정직합시다. 물질 앞에 좀. 물질 앞에. 그래야 찬양이 열려요. 찬양이. 정말 물질 앞에 정직해. 벌써 저분들이 와 있어요. 정직한 생활. 이것이 무기입니다. 이 네 가지 양념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 다 일어서세요. 자기 가진 재산 바칠 사람은 앉으라는 소리 안 할게. 옛날에 김해중앙교회라고 고신집 교회인데 박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사였어요. 이분은 가가지고